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오셔도 돼요. 드디어. 아, 나 사장님 가게에도 이제 손님이 오셨습니다. 자, 손님 응대하는 거 볼까요? 어서 오세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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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앉으세요? 아,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되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몇 분이시죠? 두 명이에요. 두 명이 아니에요. 까먹었어, 까먹은 거야. 아, 이거, 안녕하세요. 이거 하셔야지. 이게 가게 포인트인데요. 아, 이게 몸에 배워야 되는데. 저희가 메뉴가 단일 메뉴예요. 그래서 돼지, 지금은 아직 그 음식명이 안 나와서 돼지고기 조림덮밥 있는데 괜찮으실까요? 네. 네. 그럼 두 개로 준비해 드릴게요. 두 개로 준비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발 두 개 주세요. 아,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, 자세, 아, 세 테이블입니다. 지금, 예. 저렇게 손님이 꽉 차긴 처음일 건데. 그러니까요. 아, 또 이거 안 했잖아. 아, 지금 또 다시 또 과부하 걸리기 시작합니다. 안 돼요. 회로가 지금 얽히기 시작하는데. 자, 여기서 잘 매야 됩니다. 여기서 엉키면 안 돼요. 깍두기를 세서 주나 봐요. 깍두기는 미리 퍼놓으면 안 돼요? 안 돼. 퍼놓으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한 번에 퍼야 되는데 깍두기를 지금 집게로 이렇게 닦고 앉았잖아. 네. 국자로 해서 깍두기 이렇게 잘 펴서 딱. 그치? 자기 나름대로 감량인 것 같아. 처음에 그냥 팠다 다시 한 거 아니야? 이게 모양도 있지만 양 때문일 수도 양 때문에 양 잡는 거야. 네. 저거는 뭐. 쉽지 않지. 진짜. 스피드가 더 빨랐으면 좋겠네요. 아, 약간 속이 터질라 그러네요. 아직 좀. 자, 나 아직 뭐 초반이기 때문에. 오, 쏟을 뻔했어요.